리시브 하면 리시브. 준비하세요. 자, 리시브. 준비. 자, 자. 자, 커트 하지 말고 이렇게 탁 들어보세요. 자, 자 준비. 자, 반회전 반카트.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내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오면 쭉 이제 앞으로.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그죠? 이제는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반회전 반카트가 온다? 그렇지. 이렇게 싹 감아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오른손잡이가 서브를 이렇게 놓으면 공이 이 방향으로 휘죠? 그러면 나는 팔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맞나요? 안 맞나요? 공이랑.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만나죠. 그래서 그거를 반회전 반카트 서브 잘 넘기려면은 각만 잘 잡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받쳐서 그냥 밀지 말고.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1점 먹는 거잖아요. 나 준비하고 있다가. 자. 살짝, 그치. 세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히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죠. 자, 그럼 약간 이제 짧게랑 길게랑 섞을 테니까 잘 보고 오세요. 자. 그렇지. 이때는 커팅 하는 게 맞죠. 자. 요런 공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들을 대면 내가 이걸 만약에 커트를 이 방향으로 대야 되죠. 그럼 이게 길게 갈까요? 짧게 갈까요? 짧게 가죠. 네. 이렇게 받을 테니까. 길게 왔을 때 이렇게 받으면 그럼 상대가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먼저 툭 걸어주란 말이야.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자. 그렇지. 봐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리시 미스했어요. 그러면은 짧은 걸 먼저 준비해야 돼? 긴 걸 먼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자, 이 상태에서 짧은 공은 분명히 긴 공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딱 들어가고 언제든지 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서 있다가 이렇게 한 발만 들어오면 되죠? 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뭔가 팍! 팍! 움직이면서 하면 불안하니까 딱 서서 이렇게 한번 해서 닿을 정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늦지 않을 정도. 그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야. 자, 선수들처럼 돌아서 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그렇지. 다 보이잖아. 그죠? 자. 그렇지. 이렇게 좀 더. 얘가. 아. 땅. 그렇지. 짧게 줄 필요 없어요. 그죠? 짧게 주려면 더 어려워요. 그냥 주면 돼요. 자. 이 길게 나오는 공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 짧은 공이 늦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짧게 주려고 하지만 그냥 길게 주세요. 그러면 여기 길게 오는 거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또. 살짝 감아서. 그렇지. 예측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럴 때는 커트 해도 되죠. 왜냐면은 그죠?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다가 아,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공략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자, 회전. 그죠? 회전은 그러니까 뒤집으면 안 돼요. 회전은 바로 받아야 돼요, 제가. 그렇지. 판단, 판단. 자. 그렇지. 그렇지. 그죠? 이게 회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커트하죠. 야, 당황하지 말고. 그렇지. 그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약간 이 차이죠. 자, 회전이면 앞으로 가고. 그죠? 커트가 먹으면 받쳐주고. 그죠? 자, 회전이면 앞으로 가고. 그죠? 몸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앞으로 가고. 자, 반회전 반 같으면 돌려주고.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냐? 뒤로 뺄 거냐? 자. 그렇지. 그렇지. 봐봐. 이거 돌리면 나가요. 지금 회전이었죠? 그죠? 그냥 그렇지. 그쵸? 오케이. 그렇지. 컷 아무래도 커트가 먹으면 분명히 속도가 회전보다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보고 있다가 툭 할 건지 감아줄 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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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죠? 그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딱 서서 밀어줄 건지 감아줄 건지 이것만 판단하란 말이죠. 그리고 서 있는 위치는 짧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긴 것도 걸 수 있고. 자. 그렇지. 그렇지. 삭. 그렇지. 어, 잘한다. 삭.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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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돌렸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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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론 리시브를 다 잘 잡을 순 없어요. 그지? 왜냐면 나도 리시브 미스를 하니까. 그죠? 근데 내 서브도 상당히 리시브 미스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만들고. 그렇지. 자, 살짝. 샥. 그렇지. 나이스.
자, 둘, 자, 오케이. 그죠? 발이든 바깥은, 그죠? 길게 나오는 거는 커트할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회전을 이해하면 얘는 이로 나가, 휘어져 나가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길게 나오면 무조건 공략을 하란 말이에요. 대지 말고. 됐습니다.